안녕하십니까. 연말에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저당의 유동화 하실 차례죠? 예. 여기 저당의 유동화서부터가 이게 이제 시험 목차상에서 부동산 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저당의 유동화라고 그랬을 때 부동산 증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먼저 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당 대출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교재에는 없는데 이제 구성상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포괄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담보 대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 금융기관이 있죠. 주로 이제 은행 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불특정 고객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일반적인 구조가 이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주 수입 중에 하나가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되는데 이 예금이라는 거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은행에다 맡길 때 이건 단기로 운용을 하는 거고요. 대출을 해줄 때는 이거는 장기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 고객에게 대출해 주게 되면요. 이 고객이 이 물건에 관한 이제 소유권은 이 고객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겠죠. 그 저당권에 기초한 것이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권이라는 게 권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기초한 권리를 우리가 저당 채권이라고 명시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 사람이 혹시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경매로 넘겨서 채권 회수하거나 아니면은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현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근데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기간이 안 맞으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로 대출해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IMF 이전에는 이 부동산 이 관련 대출은 여신 금지 업종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됐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고가의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자기 돈으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봐야 한 절반. 예, 근데 나머지 부족한 건 은행부터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금융이 그때는 활성화가 안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금융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세제도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차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집을 사용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는 거죠. 그럼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는 것은요. 저당권을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하도록 이 허용해 준 제도를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민법을 배우시지만 민법에서는요, 이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은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따로 법을 만든 거예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이 되게끔 허용을 해준 게 이제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당권을 타인에게 뭐가 가능하도록, 매매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당권 가로열고 또는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걸 그냥 저당 채권이에요. 예, 그래서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유동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저당 채권이 있잖아요. 이거를 누군가가 사줄 수 있으면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사줄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된 거예요.
원래 그 이전에는 코모코라고 해서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가 있는데 걔네가 공기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분은 갖고 있었어도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공신력이 좀 떨어지고 공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 비싼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 여기서 만약에 자금 이렇게 수요자가 있어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시중은행에다가 대출해주고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리로 원리금을 이렇게 상환하는 구조인데 그럼 농협은 여기다가 융자를 해주고 난 다음에 뭐만 설정했냐면 저당권에 기초한 이제 저당채권이죠. 예. 그럼 요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이게 유동성 문제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구에게 넘기냐면은 유동화 중개기관에게다가 넘기는 거죠. 요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로 넘긴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는 여기서 이제 요 저당채권을 사들여가지고 하나의 집합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저당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합이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농협에서 한 사람만 대출해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농협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도 대출해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애기를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파생상품을.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파냐면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 MBS라는 게 모게이지 백 시큐리티라고 그래갖고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이제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게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하면 이 사람이 사주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이제 이 시장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아,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자금을 대출해 준 1차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부동산 저당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금이 부동산 부분으로 흘러들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부동산 저당채권을 현금화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거기다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당의 유동화는 주택금융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요.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농협에서 한 1000억을 조성을 해갖고요. 1인당 1억씩 대출해 주는 거예요. 1인당. 그러면 저당권이 1000개가 생기겠죠. 1억짜리가. 페이지요? 343페이지요. 에? 우리 여기 주야간 진도가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럼 1000개 저당권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면은 다시 현금 1000억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대출해 주면 다시 저당권 1000개 또 생기고 또 팔면 현금이 들어오고 이런 구조죠.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가주택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 제도가 쇠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이 활성화되면 예, 그런 이제 현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요렇게 이제 유도하는 거고요. 그 유동화의 전제 뭐 이런 것들은요. 자 거기 보시면 저당 유동화의 전제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저당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이제 저당 수익률이 저당 담보 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요. 여기 MBS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주택 저당 증권이라 그러는데 이게 수익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뭐를 주냐면 수익률을 제시하겠죠. 근데 여기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최소한 국고채 있죠. 거기서 주어지는 수익률 정도하고는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는 조금 커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충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때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때보다 약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이는 발행자가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하고 저당품을 운영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 투자자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농협은 농협이나 시중은행들은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이 있겠죠. 예. 이거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어요. 판매할 수도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그 개별 저당을 쉽게 구매할 수는 없어요. 왜 구매할 수가 없냐면 대출 조건이 다 틀리고요.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신용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다 이 투자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정보도 없고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번거롭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조기 상환하거나 채무 불행하게 되면 그 리스크를 여기서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저당을 쉽게 사들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표준화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시중에서 발행된 저당권을 여기서 다 사들이는 거죠. 사들여서 하나의 상품으로 다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투자자는 이 사람을 보고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공신력 있는 이 기관을 통해서 이 증권을 매입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거를 사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여기서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수수료는 받겠죠. 그러니까 직접 살 때보다는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표준화된 상품을 여기서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한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쪽에서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의 공신력에 따라 그죠? 제시되는 이자율의 크기가 틀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똑같죠. 삼성전자의 한 주의 가격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하나 발행한다고 생각하면 걔들의 공신력을 기준하면 할인율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데서 만약에 회사채를 발행하면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할인율이 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공신력이 좋으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크진 않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얘들은 보다 싼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주택금융공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당 유동화의 구조에 보면은 1차 시장이라고 돼 있죠. 343페이지 하단에 가면. 예. 그 저당 유동화의 구조에 대해서는 별표를 하나 하십시오. 저당 시장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봐요. 이제 거기 우리 이제 보게 되면 저당의 유동화의 구조라고 돼 있는데 시장은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져요. 1차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1차 시장은 자금 수요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이 있죠. 요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거래하는 시장이 있죠. 여기가 몇 차? 1차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농협에서는 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죠. 예,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죠? 대출해주면은 뭐 설정해요? 저당권 설정하죠. 그러니까는 이 시장이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으로요. 이 저당권의 발행시장 또는 형성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출해주면 당연히 저당권 설정하니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차 시장을 저당권의 발행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차 시장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해주면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1차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시장이 있어요. 2차 시장은요. 투자자하고요. 이거를 2차 대출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번역이 이제 그렇게 돼 갖고요. 또는 유동화 중개 기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2차예요. 그러면 2차 대출 기간은 그러니까 여기가 2차라는 거예요. 여기가 야, 일찍 좀 다녀 일찍 좀. 어? 아니 젊은 애가 어떻게 제일 늦어? 어? 자, 여기 또 오늘 또 손천이 또 안 나오네. 여기 아직 뭐 격주로 나오네. 어? 참 어떻게 어? 좀 연세 있으시면 나와서 자리 지키고 있으면 일찍 더 일찍 나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온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내년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아주 요즘 난리들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학원에서 진짜 오래 강의해봤지만 한 번도 등록 인원을 100% 출석을 시켜서 강의해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로테이션으로 도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나간다. 다음 주 네가 나가라. 뭐 사전에 들 약속이 다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마찬가지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 주에 봐야지. 하다 보니까 벌써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타협하냐면 1월 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강의부터 해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을 만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1월 달 되면 똑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금방 10월 달 되는 거죠. 금방. 몇 페이지 하는 줄 알아? 343페이지. 어? 하단에 가면 1차 시장이라고 나와 있지. 어. 그 뒤로 넘기면 2차 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344페이지에 위에서 한 일곱 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2차예요. 2차.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택금융공사는요. 보금자리론 상품을 대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얘네가 대출 능력은 없고요.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이 시장으로 계속 보금자리론 상품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계속 자금이 어떻게 돼요?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요 저당권 있죠. 요거를 증권 행태를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면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시장이라는 것은 1차 시장에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자금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금은 뭐를 통해서 조성하냐면 이 저당권을 뭐를 시켜서 유통을 시켜서 그러니까 저당권을 갖다가 무슨 형태를 만들어서요? 증권의 형태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서 조달한 자금을 어디로? 1차 시장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어? 그래서 이 역할을 가끔 바꿔서 물어봐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역할이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1차 시장에서는 자 시중은행에서 자 여기 있는 차입자들에게 돈 빌려주죠. 대출해주면은 뭐 설정해요?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몇 차? 1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은 1차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금을 자기들이 사들여서 확보하고 있는 이 저당권을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판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죠? 그래서 조성한 자금을 1차 시장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결국은 얘네는 이 자금의 융통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뭐를 시켜서 유통시켜서 현금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몇 차 시장이다? 그게 2차 시장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유동화되면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보시게 되면 주택 수요자가 있고요. 금융기관이 있고 증권의 투자자, 국가 정책적인 효과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2번이에요. 금융기관이 있죠. 금융기관이 얻게 되는 효과 있죠. 주택 수요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손쉽게 주택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자가주택에 대한 구입 비율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됨으로써 전세 제도가 쇠퇴할 수 있는 뭐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 3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놨죠. 예, 그거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된 것처럼 이런 얘기죠.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운영을 해서 수익 구조를 내는 구조인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장기 대출해 주게 되면 기간이 안 맞잖아요. 여기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이거를 유통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 현금이 다시 들어오니까 이 유동성 문제가 해소된다는 얘기죠.
이해하겠어요? 이게?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을 해서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BIS 비율이라는 건요. 국제 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연말이 되면요. 그 뭐라 그럴까요? 은행에서는 이 자기 국제 결제은행 기준 이 BIS 비율을 맞춰 줘야 돼요. 예전에 IMF 권고 사항이 8%였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보유 자산 중에 최소한 8% 이상은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2월 중순 이맘때가 되면 그러니까 대출 승인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근데 1월 달이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이걸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BIS 비율이라는 거는 위험 가중자산분의 이게 자기자본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를 줄이거나 위험 가중자산의 비율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저당 채권이 있죠. 이 저당 채권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는 대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의 저당권에 한해서 저당 채권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위험 가중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장기 대출 채권이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판매를 매각을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위험 가중자산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걸 현금으로 대체해서 들어오면은 이거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비율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기억하실 것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결제은행 기준 BIS 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거, 높일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정도 뭐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장기 채권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있죠. 만기가 최소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장기 채권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거죠. 이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말고 또 예금 말고 주식 말고 달리 투자할 대안이 없을 때 하나의 또 투자 대안으로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금자리론 제도가 활성화는 많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금자리론 제도가 고정금리예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 20년짜리가 제일 많아요. 이게 30년 정도 이상의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30년 만기가 됐을 때 만 77세가 넘지 않아야 돼요. 대출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저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상환하게 됐을 때 대부분 그 지금 주택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에 한 6억이면은 한 40% 정도는 융자를 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2억 5천 정도인데 저거 융자 받았다 그러면은 한 달에 갚아 나가는 원리금이 한 150 이상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150만 원짜리 월세 사는 것밖에 안 돼요. 20년은 지나야 자기게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원리금 균등이면은 초기에는 이자에 대한 지급이 크지 원금 상환분은 크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민들이 이걸 대출받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 있죠. 예,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조금 이해는 하시겠나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면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럼 별표는 하나 하시는 거예요. 별표는 하나 하시는데 지금 뭐 그것까지 뭐 하실 적이는 없고요. 이게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MB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증권은요. 구성이
지분형 MBS라는 것도 있고요. 채권형 MBS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 MBS 이렇게 해서 세 종류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MPTS라고 얘기하고요. 얘가 MBB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우리가 세분하면은 MPTB하고 CMO의 구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은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얘네가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을 얘네가 갖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증권을 발행하겠죠. 증권을 발행할 때 이 저당권에 기초한 소유권이 누가 갖느냐? 그 소유권을 갖고 있음으로써 원리금이 있죠. 예, 원리금이 처음에는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줬다가 얘네가 일로 팔았죠. 그럼 원리금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건너뛰고, 예. 그래서 일로 가서 일로 줬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발행하는 원리금이 이렇게 와서 이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투자자에게 전달이 될 때 이 원리금을 누가 수취하느냐는 거예요. 원리금을. 그 두 가지에 따라 이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다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저 종류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하시면은 어렵다는 느낌만 받지 예,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거 하나만 하는 것도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은 왜 여기서는 요거밖에 안 하지?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입문 과정에서 들어볼 내용이 있고 기초 과정에서 들어야 될 내용이 있고 심화 과정에서 들어야 될 내용이 있고 다 틀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별도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촬영이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선생은 그 한 번에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의 그건 일단 무시하고 근데 우리는 강좌가 입문 과정이 있고 기초가 있고 기본이 있고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한 방에 다 쏟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에 조금 들으시다가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기본 이론을 처음에 1월 달부터 하는 이론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이니까요. 예, 구별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 법률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요. 시험에도 그렇게도 인용을 해요. 거기 349쪽에 보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거기 보면은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자산 유동화 제도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 민법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은 유동성 확보의 원칙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나중에 문제로 주면 또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356페이지 가시면요. 자금 조달 방법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해 보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돼 있죠. 예. 네. 그게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부동산을요 유동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현금화한다는 얘기예요. 이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 있어요. 자산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우리가 ABS라고 그러고요. 이걸 MBS. 이걸 우리가 REI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화한다는 얘기는 현금화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매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매각을 해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으로 매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들이 도입된 거예요. 이 제도들이. 근데 이제 요 안에서는요. 여기 있는 자산 유동화하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있죠. 얘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있죠. 자산 중에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현금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요거 하나만 현금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 저당 채권만.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 담보 대출 해줘서 발생하는 저당권 있죠. 예, 요거를 유동화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있죠. 예. 이것도 고가의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근데 이제 얘하고 얘하고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전형적인 부채증권이고요. 이건 전형적인 지분증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냐면 주식 발행을 통해서.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리츠라는 개념이 이게 설립을 할 때 조합형으로도 설립할 수 있고요. 신탁형으로도 설립할 수 있고 회사형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요. 주식회사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립을.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서 보게 되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예요. Trust라는 게 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처음에 소개가 됐었다가 2001년도에 리츠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게끔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이게 직접 투자가 아니라 무슨 투자다? 간접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리츠라고 돼 있죠. 예, 릴 에스테이트 인베스먼트 앤 트러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저당 담보 증권에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해서 얻어진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뮤추얼 펀드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전문가가 이제 투자 운영을 해서 수익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문가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회사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리츠의 종류 뭐 이런 것 있죠. 예, 그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참고하셔도.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잠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아, 여기 만약에 오피스가 매물로 나왔어요. 매물로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한 180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물건이 참고로 우리나라에 형성된 리츠는요 대다수가 오피스 리츠예요. 그 왜 오피스 리츠를 투자자들이 선호하냐면 일단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로 나오면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잘 운영하면 나중에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혹시 셀스 앤 리스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를 S라는 기업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 개념이에요. 근데 얘네가 유동성 문제 걸린 거예요. 그럼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대출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이게 있는데 오피스가 있는데 이게 원래 시가가 한 300억 돼요. 근데 이거를 180억에 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이에요. 내가 팔되 여기를 계속해서 임대해서 쓰는 조건이에요. 얘네가.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나중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꽤 괜찮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설립이 되겠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가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해요. 그래서 설립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정식 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투자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요? 180억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180억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신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주식을 어디에다가? 주식시장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18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액면가 만 원짜리 180만 주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은 여기에 풀려있는 요 주식 있죠. 한 주에 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수억 원의 돈이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단돈 50만 원, 10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소액 투자자로부터 뭐를 모집하는 거예요.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안에 구조 자체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복잡해요. 이거 나갈 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 투자자는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죠. 무슨 투자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 그래서 지분형 무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분금융하고 이제 부채금융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배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프로젝트 금융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그게 구조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도 모집할 수 있고 부채 형식을 빌려서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때 거기도 똑같아요. 지분에 대한 거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만약에 투자자를 모집하면 우선주를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보통주를 줄 수도 있고 만약에 부채를 조달한다면 차입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따라 선순위 채무와 후순위 채무가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복잡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만이라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들어가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57페이지 가시면요. 하단에 양가로 3번에 리츠 도입의 효과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IMF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요. 현금은 없는데 보유하고 있는 뭐만 있는 거예요. 부동산만. 그럼 쟤를 매각을 해야지만 현금이 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매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걸 설립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면 걔들에게 뭐를 넘겨주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있죠. 그중에 이거를 팔아서 부채를 상환할 요량이다. 기업 구조조정 대상인 부동산이 있으면 투자회사에게 넘기는 거죠. 그럼 투자회사가 걔들을 뭐 하는 거예요.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팔 때 500억짜리 뭐 300억짜리를 갖다가 그냥 현물로 팔면은 안 팔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 형태를 빌려서 쪼개서 파는 거죠. 쪼개서. 그러면 쉽게 유동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동화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수단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유형 중에서는 기업 구조적 리츠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2번에 보면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선진화라든가 외자 유치의 확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거래의 투명성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고가의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거래가 투명해지죠. 모든 거래 내역은 다 공시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외자를 유치하기도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구성 용이 및 안정적인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일단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쪽의 전문가들의 그 기본적인 기조는 뭐냐면요.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 문제가 조금 보완될 수 있는 거는 투자자가 만약에 이거 직접 샀잖아요. 나중에 다시 팔라고 그러면 내다 판을 그 매각받기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지금 투자를 뭐로 투자한 거예요? 주식을. 그럼 내가 필요하면 나한테 현금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여기다 팔면 되니까 유동성은 오히려 개선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 중에서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을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유동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죠. 예. 그 투자회사법에다 또 별표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는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세 개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실체가 있는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밖에 없어요. 예. 이게 이제 회사가 보면요, 자기관리라는 게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얘만 주식회사예요. 얘만 주식회사고 여기는 얘네 둘 있죠. 얘네들은 명목회사예요. 서류상의 회사예요. 이것도 출제할 때 물어봐요. 실체가 있는 회사냐 아니냐. 네. 근데 거기 부동산 투자회사법 보시면요, 하단에 주석이 들어가 있죠. 주석에 보면은 이 내용은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법이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달 정도에 한번 확인 한번 해야 돼요. 또 법이 또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세제상에 대한 부분은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올해 시험에 그 세금에 관한 부분도 언급을 한 거예요. 지문상에서 한두번 나왔어요. 근데 올해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그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그 과정이 좀 복잡해요. 네,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회사가 설립돼서 운영되지 않으면 이 소득세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인에게도 법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면은 뭐를 내겠어요? 법인 소득세를 내겠죠. 또그 법인에 투자해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소득을 얻게 되면 거기에다가도 또 개인 소득세를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재 이 회사에서 특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가 그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투자 운영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회사잖아요. 그럼 얘한테 법인 소득세 물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투자한 이 투자자들도 배당을 받으면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개인 소득세 부과를 또 한다고요. 이중과세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가 투자할 때 가장 중시한 요소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지렛대 효과고 하나가 절세 효과라고요. 근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예, 위탁관리 회사라고. 원래는 여기 있는 그냥 부동 일반 투자회사하고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법 개정이 일어나는 게다 그런 얘기인데. 뭐 어쨌든 뭐 그렇단 얘기죠. 자, 일단은 옆에 가시게 되면 359쪽에 상단에 가게 되면 디귿에 법인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주식회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츠법에서 따로 규정해 놓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항은 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설립 및 영업인가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B에 부동산 투자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설립 요건을 다 충족시킨 다음에야 가능하다고요. 이게 설립할 당시는 현물 출자인 설립은 할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설립 자본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B하고 C는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래요? 또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설립 자본금은 얘는 5억, 얘네들은 각각 3억씩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얘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위탁하고 기업구조조정은 등록사항이다. 뭐 그냥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거기 리을번에 최저자본금이라고 돼 있죠. 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다음의 금액이 돼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관리는 70억, 나머지 애들은 얼마? 50억. 이렇게 돼 있고요. 최저자본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읍에 가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의 지점 설치 금지 있죠. 예, 그거는 얘도 똑같아요. 둘 다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어요.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상근 직원이나 임원을 둘 수 없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가면 주식의 발행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주식의 공모라고 돼 있죠. 예, 옆 페이지 361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줄에 B 있죠. 동그라미 B.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얼마 이상을 100분의 30 이상을 뭐 해야 돼요? 공모해야 돼요. 공모라는 건 뭐냐면 공개 모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그 조항을 적용을 안 받아요. 기업 구조조정은. 얘는 사모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중간에 가시게 되면 박스 안에 그렇게 돼 있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례사항이에요. 특례사항.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니은에 주식의 분산이라고 돼 있어요. 이 주식 분산은요. 1인당 주식 소유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소유한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그 다음에 위탁관리 있죠. 둘 다 1인당 주식 소유한도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그 조항을 적용을 안 받아요. 기업구조조정은.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구조조정에만 적용되는 뭐예요? 특례. 그 뒤에 넘어가면은 박스에 또 나와 있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분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63페이지 가시면요.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니은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력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자산운용 전문력을 상근으로 둬야 되는데 그 자산운용 전문력에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평사 또는 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에 한번 등록이 돼서 올라간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이 부동산 개발업 있죠. 그쪽에 전문 인력으로도 돼요. 여기 먼저 등록이 된 사람은. 그럼 뭐 시험에서는 인용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 내용 정도는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리을에 자산관리회사라고 돼 있죠. 네, 그 자산관리회사는 뭐냐면 위탁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얘네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산 운영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누구에게 위탁을 줘야 돼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70억 이상이 되고요. 자산운용 전문력을 다섯 사람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라고 돼 있죠. 네. 여기 있는 자기관리나 또는 자산관리회사 등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 운용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이전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 10억 이상. 자산운용 전문력을 세 사람 이상 상근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투자 자문회사가요. 대부분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처분 제한이라고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에는 처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은요 1년 이내에는 처분하면 안 되고요.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건 자율로 두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처분 제한 안 받아요. 기업구조조정은.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는데 처분 제한이 있으면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때문에 얘는 처분 제한 안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시옷에 자산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상단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중에 70% 이상은 부동산에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그 조항을 적용을 안 받아요. 요거 네 가지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 적용되는 특례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옆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365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 지옷의 배당이라고 돼 있죠. 예, 배당은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왜? 거기 보시면은 원래 상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죠.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100분의 50 이상만 배당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공백이 생기냐면 이게 2018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법의 개정에서 시행이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한 3월달, 2월달 이때 또 시행이 된다고요. 이 사이에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100분의 90으로 가다가 다시 기간 연장이 또 나오면은 다시 2019년 12월 30일까지 또 연장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조항이 있을 때는 나올 일이 없어요. 그냥 한시적으로 계속 연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끝나면 완전히 개정된 게 아니잖아요. 100분의 9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다 바뀐 게 아니라 원래 100분의 90인데 한시적으로만 50까지만 배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그 밑에 그 치옷에 가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차입 및 뭐를 할 수 있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입 및 사채 발행은요.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총에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 범위까지는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신 거죠. 이거 내용 간단하게 줘요. 여기. 거기 367페이지 가면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이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고.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3억이다. 이거는 뭐 숙지만 해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적지 않고 구두로 얘기한 것 중에서도 제가 언급한 내용들은 체킹을 해서 정리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 돌아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들은 시험상에서 인용을 자주 하는 애들이니까 따로 또 뽑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거기도 별표를 하시는 거예요.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네, 이따 한번 해보죠.